안녕하세요. 품어석부의 강창성입니다. 자, 이번 문제는요. A의 N제곱근, 정의 잘 알고 있지? A의 N제곱근에 관한 정의와 그 다음에 부정방정식, 뭐예요? 부정방정식. 부정방정식이 궁금한 학생들은 포마, 검색창에 포마, 부정방정식 쳐서 공부해 두길 바래. 부정방정식. 그 두 가지를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 출발해 보자. 문제 나온 것 같아요. ABC는 다 양수고요. 두 자연수 MN이 있는데 그때 뭘 구하래? 순서상 n,n의 개수예요. 그러니까 관심은 어디 있는 거야? 관심은 m하고 n이 관심이지. 왜? m,n의 개수니까. 이제 abc, mn은 다 1이 아니라고 되어 있고 가나다 조건이 우리가 지금 계속 배워왔던 a의 n제곱근의 정의를 이용해 봐라 해서 조건을 주고 있는 것 뿐이야. 한번 써볼까요? 여기 있던 가나다를 몽창 닫아. 자, 솔브하기를 써보자고. 수학적으로 봐요. 세제곱근 A는 B의 M제곱근이다. 야, B의 M제곱근 한번 써볼까? B의 M제곱근? B의 M제곱근은 선생님 이걸 X라고 할까요? 자, 어떤 수를? M번 곱했더니 뭐가 나오는 거야? B가 나오는 게 바로 B의 M제곱근이다. 근 알겠죠? B의 M제곱근. 이걸 만족한 X는요, 실근이건 허근이건 간에 몇 개 있어? 실수와 수합차가 M개가 있어, M개. 근데 문제에서 얘기했던 게 그 중에서 여기 있던 세제곱근 A가 B의 M제곱근이래. 그러니까 세제곱근 A를 넣어주면요. 왜? 이거의 근이 근들 N개의 근들 중에 하나가 지금 세제곱근 A가 이거의 B의 M제곱근이라고 했으니까 요 자리에다 누굴 넣어줘요? 세제곱근 A를 넣어주면 성립해야겠죠. 그렇죠? 왜? 근이니까. 따라서 이 위치 그대로 여기다가 뭘 넣어주면 되냐면은 예. 세제곱근 A를 넣어주면은요. 이 식은 성립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세제곱근 A는 B의 M제곱근이다. 근. 이해 갔지? 오케이. 똑같아요. 나도 마찬가지요. 여기서도 C의 N제곱근을 써볼까? C의 N제곱근? 이걸 X라고 한번 해볼게. 자, 어떤 수를 몇 번 곱해요? M번 곱했더니 C가 나온 X가 C의 N제곱근이에요. 정의 C의 N제곱근. 그런데 C의 N제곱근에 N개가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여기 있던 루트 B라고 하는 것이 바로 C의 N제곱근이래. 그러니까 근이니까 루트 B를 여기다 대입하면 성립해야겠죠. 이 위치에다가 뭘 집어넣어요? 루트 B를 X안에 딱 넣어주면 자, 루트 B는 C의 N제곱근이다? 맞잖아요. 그쵸? 이렇게 일단 나 괄호 해줄까? 이렇게 괄호. 대입할 때 항상 괄호로. 봐요. 또, 세 번째, C는 A 12승의 4제곱근. 어떤 수를 4번 곱했더니 A의 12승이 되는 게 바로, 뭐야? 떠들어. A의 12승의 4제곱근이야, 근. 그런데 그 근이 C래. C는 A의 12승의 4제곱근 4개 중에 하나. 따라서 여기서 C 자리에다가 근이니까 누굴 대입해요? C가 A12승의 4제곱근 중에 하나인 놈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C를 넣어주면 성립해야겠죠. 이렇게. 그렇죠? 파란색 C. 그렇죠? 가나다 조건을 우리가 배웠던 정의를 활용해서 이렇게 식을 쓸 수 있겠냐고. 자, 이제부터는 산수다. 산수. 갈까요? 봤더니 지금 식이 말이야. 미지수는 A, B, C, M, N 5개나 있는데 진짜 미지수는 5개인데 조건식은 3개밖에 없는 거야. 그렇죠? 상당히 미지수가 부족하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관심은요. 자연수 MN. 무슨 수? 자연수 조건. 자연수 MN이란 말이 있기 때문에 아 어떻게든 간에 MN에 관련된 식으로 유도해서 결과적으로 뭐다? 부정방정식을 활용하자. 부정방정식. 좋아요. 따라서 이제 MN을 남기고 ABC를 없애는 과정. 산수 출발합니다. 출발. 봤더니 얘는요. 좀 간단해. 얘부터 바로 갈까? 얘는 4분의 1승, 4분의 1승 가능하죠. 4분의 1승, 4분의 1승. C는요. A의 3승이에요. 끝. C는 A의 3승. 바로 갈 수 있겠고. 근데 여기서 봤던 C는요, 또 B, 여기 있던 E가 돌아가. C는 또 뭐야, 여기서 C는요. C는 B의 2분의 N승이에요. 여기서 C를 없앨 수 있겠네. C를 없애주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A 3승. A 3승은 뭐예요? A 3승은 B의 2분의 N승이다. 이렇게 1단락이다. 그쵸? 그래서 첫 번째 식, 여기 A, B 있잖아. 여기 있던 거 A의 3분의 M승이 B죠. 여기에서 첫 번째 식에서 A의 또 됐을까? A의 3분의 M승이 얼마입니까? 이것이 B예요. 그렇죠? 자, 이거 없애려면요. 여기다 뭐 해주면 될까요? 예, 지금 필요한 게 2분의 N승 B의 2분의 N승이 있을까? 이렇게 팁 알고 있지? 여기다가 B도 없애려고 여기다가 2분의 N승 해줬어. 그렇죠? 얘만 해주냐? 아니죠? 여기도 해줘야겠지. 이렇게. 좋아. 그러면 이제 요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계산해보면 A의 쉐렛 곱해주면 어떻게 돼요? 6분의 m 곱하기 n승이요?
얘는 B의 2분의 N승인데 지금 B의 2분의 N승, B의 2분의 N승이 같으니까 결과적으로 얘랑 같으면 되겠지. 따라서 A의 3승이 얼마입니까? A의 6분의 얼마다? N 곱하기 N승이다. A 같으니까 A 사라져버려. 따라서 결론 3이요. 3이 6분의 N 곱하기 N. 3이 얼마라고요? 6분의 N 곱하기 N. 다 왔네. 6 곱해주면 결론 M 곱하기 N이 얼마냐면요. 6, 3, 18, 18 여기까지 해서요. 그 뒤에 우리가 원하던 MN 관련식이 나왔어. 그런데 아직도 미지수가 두 개고 식이 하나잖아. 그쵸? 뭐야? 부정방정식. MN은 자연수고 근데 뭐가 아닌 자연수? 1이 아닌 자연수. 순서상 체크해볼까요? 하나씩 결정하고 따지는 거야. M이 1은 아니죠? M이 2일 때. M이 2면은요. N은요? 9 되면 되겠죠? 2, 9, 18. M이 3이면은요? 3, 6, 18 가능하죠? M이 4는 안 되죠? 자연수 자연수니까. 5한테 3, 6, 7, 5, 6, 6, 6, 3, 18? 맨 마지막. M이 예, 9일 때요. 9일 때는요? 2, 9, 18. 다른 거 안 되죠? 18, 1은 N이 1이 돼서 안 돼. MN이 1이 아닌 거니까. 따라서 가능한 순서상은요? 빵빵. 이렇게 4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쵸? 돌아와서. 자, 별거 없지? 자, 주어진 문제요. 해당 조건을 만족하는 순서상 MN의 개수야. 그냥 막 풀다가 푸는 게 아니라 자꾸 수학적으로 접근해야 돼. 어떻게? M과 N이 관심이 있는 거야. M과 N이. 근데 봤더니 가나다가 지금요. 뭐에? 멋제곱근? A의 N제곱근? 그런 형태로 지금 주어져 있어서 이걸 그대로 써줬어. B의 M제곱근, C의 N제곱근, A의 12승의 4제곱근 써준 다음에 그 근의 위치에다가 쌀롱 대입해줬더니 이렇게 식이 나왔잖아. 이 식부터 이제 보니까 다 산수야, 산수. 산수인데, 근데 누굴 없애야 돼요? 네, MN을 살리고 ABC를 없애야겠죠. 왜? 관심이 MN에 있으니까. 따라서 정리해줘가지고 적당히요. 동일하게 만들어줘 놓고서 C 속어. 또 C 속어한 다음에 요놈과 요놈 이용해서요. 이번엔 B를 속어. 속어했더니 결과적으로 A에 관련된 식이 나와서 지들끼리 비교했더니 MN 관련된 식이 나오더라. 여기서부터 1이 아닌 자연수 MN의 순서상 구하는 건요. 부정방정식 차분하게 셀 수 있어야겠다. 됐니?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